지난 9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탄소 중립 달성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전 세계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2030년까지 수소 경제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소. 도대체 수소가 뭐길래 정부와 대기업까지 발벗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건지 오늘 차세대 토크 수소를 택한 현대자동차와 수소 경제입니다. 지난 9월 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자동차의 생산, 운행,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 제로인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벤츠, BMW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도 2~30년 내에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배출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터리 전기차 중심의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수소 중심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미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왜 수소를 택한 것일까요?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전기차 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전기차 투싼을 출시하는데요. 배터리 전기차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처럼 단순히 배터리의 전기만으로 차량 구동이 가능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주입하여 산소와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의 핵심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은 차량뿐만 아니라 생활전력, 비상전력, 발전기, 친환경 에너지의 저장 등 모든 생활과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높은 출력, 짧은 충전 시간, 긴 주행거리, 가벼운 무게 바로 수소연료전지의 특징인데요. 화물 운송과 대형 수송에 매우 적합합니다. 최근 출시된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에 이어서 2022년 수소선박과 2028년에는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UAM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화석연료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만약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운전석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할까요?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하고 차량 안에서 업무나 영화를 보는 등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더 높은 출력도 필요하게 되고요. 전력 소비가 빨라진 만큼 충전 시간도 빠른 수소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죠. 현대자동차가 수소를 택한 이유, 이제 납득이 좀 되시나요? 경제 구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하나만 움직인다고 쉽게 바뀔 순 없겠죠.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인 수소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K 한화가 수소를 만들고 현대차는 차량에, 포스코는 제철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요. 유통과 운반은 전국의 주유소 인프라를 갖춘 GS와 SK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거 마치 꼭 현실판 어벤져스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던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서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로 수소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이윤도 얻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 의존도 약 95%인 한국은 급격한 유가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볼모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입을 위해 지출해야 했던 선박 운행 비용이 없어지고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기업들이 수소 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속과 성장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뜻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를 말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여러 평가기관과 정부에서도 기업의 가치평가와 투자에 앞서서 ESG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업의 성장과 지속을 위해서는 외부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오늘의 차세대 토크, 수소를 택한 현대자동차와 수소경제 어떠셨나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정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방식의 비율도 높여가는 중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꼭 이루어내길 바랍니다.